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화요일 코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의상이 약간 색깔이 조금 좀 통일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채도가 짜라라라라 빠지면서 노출이 짜라라라라 생기는 뽕뽕뽕뽕 네, 뽕뽕뽕뽕까지 뚫어주셨는데 아, 오늘 소윤쌤 의상을 보니까 진짜 올해 여름 너무 더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많이 더우셨죠? 너무 더웠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전 더운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요? 네네네. 여름 체질이시군요. 여름 체질이에요. 더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숨이 너무 턱턱 막혀요. 저는 항상 에어컨과 함께. 네.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겨울도 싫어요. 가을 정도? 네, 봄, 가을 정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겨울, 여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가을이 제일 좋아요. 자, 하지만 이제 또 8월 23일이죠. 바로 내일이 이제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인 처서거든요. 처서 매직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좀 매직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매직이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매직. 네. 어떤 매직이 찾아왔으면 좋겠나요? 어떤 여러분들은? 매직이 있으면 좋을까? 우리 전원 합격의 매직이 전원 합격.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우리 취업에 하세요. 네, 맞습니다. 매직. 네. 오늘 우리 취업의 기술 그리고 오늘 취업 어때를 네. 보시는 분들 모두 전원 합격의 매직이 찾아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취재판. 경험 면접을 완벽 대비해 보아요.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죠. 취업의 기술에서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경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험 면접, 어떤 면접을 말하는 거죠, 스텔라쌤? 네, 이 경험 면접이라는 것은요, 지원자의 역량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원자분들을 판단하고 또 판단의 이유와 행동 의도 등을 좀 질문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기업에서 보통 경험 면접이다, BI 면접이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BI 면접. 그래서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해서요. 구조화 면접이라고도 칭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뭐 이를테면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뭐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해서 땡땡땡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이런 경험 면접을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 일관되게 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네. 행동이 쉽게 변화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성이 쉽게 변화하지 않고 그래서 과거의 행동은 미래의 행동을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채용 설계 기법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또 가장 공정하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는 채용 기법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와 같이 동일한 역량 키워드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되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기 위한 설계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스텔라쌤께서 이 경험 면접의 대표 질문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때 그렇다면 꼭 직무와 좀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이 신입직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가장 공포스러운 게 경험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없어요. 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는 열심히 뭐 필기 공부만 했고 나는 열심히 스펙을 쌓느라 바빠서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직무 경험이 없어서 내가 떨어지는 거냐. 신입인데 어떻게 경험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직무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 쓰라는 게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게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없는데요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네. 태도적인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셔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거면 꼭 직무랑 딱 연결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성이나 여러분의 태도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면 그 삶의 깊이 있는 부분에 교훈을 다루더라도 저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꼭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는 조금 와닿진 않는데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드려야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알바 경험이에요. 아. 아르바이트를 저는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는 하등 쓸모없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알바 10개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사례를 하나 들고 와봤는데 이제 은행권에 취업을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뭐 아무 은행 관련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금융 프로젝트라든지 뭐 학교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마저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한 거라고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 10개 정도를 짧게 또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저는 또 짧게밖에 안 해서 얘기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10개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 정말 인간관계를 잘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포함해서 학교 학부 때 포함해서 200여 개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인도에서 온 좀 고위 정치인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걸 이제 보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이 인도에 계신 분이 이제 연락처를 또 물어봐서 이 이메일도 알아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아직까지도 3년이 지났는데도 잘 지내냐, 헤이 미스터 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 잘 지내니? 라는 이메일을 좀 받을 정도로 그런 관계에 진심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은행권에서 좀 어필을 해봤었는데 최종 합격까지 또 갔던 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원이든 기술직이든 기계직이든 전기직이든 상관없이 조직생활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하는 이 조직생활 사이에서 기계직이더라도 인간관계는 중요하고 영업직이더라도 진정성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꺼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원석이 되기도 하니까 알바 경험은 안 되니까 제끼고 2개월 했으니까 제끼고 하면 사실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 태도를 좀 빛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또 선정하셔서 어필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썰들이 또 있어요. 사실 이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에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이거를 써도 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대단한 걸 써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좀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서윤생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께서는 내 경험이 너무나도 작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실제로 진짜 가장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까지 써도 될까요? 이런 경험은 다 누구나 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경험은 전혀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 경험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특히나 지금 오늘 우리가 저희가 다룰 이 주제인 경험 면접에서만큼은요. 더더군다나 경험의 퀄리티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경험과 관련돼서 그 경험의 그 결 자체만으로 패스고 페일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가장 많이 들을 때 이렇게 들어드리는데 뭐 끈기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는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끈기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등산이라는 소재를 한번 써보고 싶다. 우리 한 번쯤은 등산을 또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 저는요 그냥 동네에 뭐 예를 들면 북한산 정도는 등산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뭐 이렇게 세계의 뭐 어떤 산을 뭐 등산을 정복을 해봤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요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 경험을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에베레스트 산을 뭐 등산을 한 것도 좋고 사실은 뭐 북한산도 좋고 여러분들 그냥 집 뒤에 있는 대게 뒤에 있는 산도 좋은데 이 등산이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결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산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이 끈기라는 것을 발휘한 경험을 등산이라는 소재로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이 등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내가 정말로 이 등산이라는 걸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를 내가 점진
헌신적으로 이거를 한번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목표 하에 내가 끈기를 갖고 하루에 뭐 100m씩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은 경험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량과 관련돼서 맥락을 잘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기업에서 좋아하는 경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소윤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직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빼고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직스러운 경험이라든지 이전 직장의 근무 경력이라든지 아르바이트도 좋습니다. 선호하는 소재는 있을 수는 있으나 소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소재를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경험 면접에 답변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경험 면접이라고 하니까 아까 경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느라고 네네. 이 모든 시간을 써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경험이 기술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궁금한 건 너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어도 중요하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을 했고 어떤 성장을 이루어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런 성장을 했고 이런 시각을 바꿀 수 있었고 또 직무적으로는 이런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와 같은 그 소재를 풀어내는 그 썰을 잘 풀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이들 집중하는 게 항상 우리가 인과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상황을 얘기하고 행동을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 거의 주입식으로 네. 주어서수로 목적어 이런 것처럼 뭔가 쓰죠. 그냥 네. 거의 기사를 써서 사실관계만 팩트로 육하원칙 딱 나열하고 끝나기 때문에 네.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얻었었는지 그런 상태 언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 상태라든지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두 번 세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 세 번 강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꼭꼭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경험 면접의 경우는 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경험 면접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평가자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결국 평가 기업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들을 설정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면접 질문에 자신이 속한 뭐 조직 생활 중에 발생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재빠르게 아 이게 지금 문제 해결력 뭔가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관련돼서 소재를 한번 떠올려 봐야겠구나 라고 매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면접 질문이 이제 주어지고 나면 저희가 이거를 보통 주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 질문이 이제 출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세부 질문들로 그 해당 상황과 경험에 대해서 이제 꼬리 질문 형태로 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그때 그 경험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상황과 과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정확하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관련돼서 본인이 맡은 어떤 역할이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해서 역할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과 관련된 어떤 액션, 조치를 하셨었던 어떤 행동, 근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해서 세부 질문 형태로 이제 물어보면서 핑퐁, 핑퐁, 티키타카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추전생 입장에서는 이제 답변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지금 말했는데 여기에 꼬리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점점 어지러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꼬리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데 꼬리 질문을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국에 기업에서는 듣고 싶은 바가 명확해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과 결과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자기소개서처럼 네. 요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살짝 면접관이 되어서 두 가지 꼬리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준생 입장에서 내가 이 경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되지라는 네.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어떤 예를 들어 뭐 성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알기 쉽게 이렇게 그럼 이제 막 예시를 네.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리고 비교했을 때 뭐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이제 정말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네. 부분들 사실 검증을 하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 이 후배 판다라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냐라고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사받나요? 거기 그렇죠. 취조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까?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걸 좀 지원자분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 물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꼬리 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왜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꼬리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고 사실 처음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런 불상사를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격받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네. 제가 너무 힘든데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 꼬리 질문에 또 유형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꼬리 질문의 유형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가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면접관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압박하려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취조하듯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관분들이 대부분 정말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의 유형이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유입니다. 이유. 이 why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원자분들께서 왜 그런 행동을 택하였는가, 왜 그런 과정들을 선택을 하였는가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외에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것도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와 같이 그 why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각적으로 지원자분들께서 사고를 하고 있는가와 관련돼서도 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진위성 여부를 사실은 파악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중한 경험,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혹은 혹여라도 허위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와 관련돼서 세부 질문들을 통해서 의문 제기를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것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혹은 당신이 그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땡땡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라고 해서 그 반대의 상황과 관련돼서 의견을 물어보는 형도 세부 질문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네. 여기에 그래서 이제 답변을 얻어내면서 지원자의 뭐 역량을 좀 파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형사님 앞에 앉아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조금 생기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경험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소윤쌤께서는 면접 빌런을 맡아주시겠고요. 스텔라쌤께서는 이제 네. 면접 모범생을 네.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면접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스텔라 씨? 네, 면접관님, 성공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성공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이 조직 내에서 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저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성공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저를 꼭 필요한 1인이라고 피드백을 주었을 때 정말로 저는 성공을 했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가정과 그리고 교우들과의 친구적인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입니다. 이 또한 스텔라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라는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윤소윤 지원자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은 사람들마다 기준이 모두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한해 둘 수 없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해두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이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살면서 성공했다라고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을 때 탕수육을 같이 시켜 먹으면서도 너무 그 부담이 안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성공했다라고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성공은 살면서 여한이 없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짜장면 시킬 때 탕수육을 시킬 수 있으면 성공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출제 의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왜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성공이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할 때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플렉스할 수 있으면 성공이 맞습니다. 네. 짜장면 바로 네, 시켜먹으면 배달비 생각 안 하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죠, 탕수육 그렇죠. 시켜먹을 때 혼자지만 내가 탕수육을 시켜먹는다 남기더라도 아 굉장히 사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출제 의도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개개인 마다 의미가 다 다른데 이거를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정답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면접관의 관계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다. 물론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에서 만나는 공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 공적인 것도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돼서도 꼭 답변을 해주셔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모범 답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요지는 무엇이 냐면 갑자기 툭 그냥 뭐 사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균형적인 답변을 또 보완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성공이라는 것도 어떠한 관점인 것 같다와 같이 입사 후 포부로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잘잘못을 따져본다면 네, 선생님. 아, 제가 하고 또 제 잘못을 네.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준비를 안 했던 걸 거예요. 이 성공이 뭐냐라는 맞아요. 부분들은 갑자기 내가 생각할 때 나 성공, 나 짜장면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이 오더라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나에 대한 역량이 좀 많이 들어간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짜장면에 탕수육을 같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면 웃음 말고는 남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실제 들었던 답변이어가지고 네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하면서 들었던 답변인데 이분은 너무 진지하게 안 아나운서 톤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우참 챌린지인데 차마 웃을 수는 없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억에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은 되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에 어디에도 잘 들어가지가 않는다. 유쾌함은 평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좀 담아서 답변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분들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윤소윤 지원자. 실패한 경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항상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실패란 제 인생에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해낸 일에 대해서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행여 오늘 제가 불합격하더라도 이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고 문을 두드리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실패란 없다가 제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텔라 지원자는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면접관님, 저는 참 작고 큰 실패들을 다 이렇게 좀 겪어보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극복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제가 이제 경영학 전공자인데 그 경영학 팀 프로젝트를 하였을 때 일부 이제 실패를 했었던 사례가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5명의 팀원이 이제 한 개의 조가 되어서 주어진 주제와 관련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팀 프로젝트였는데요. 중간 이제 점검 차원에서 교수님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전혀 방향성과 관련돼서 잘못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다소 냉혹한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정말로 적지 않게 당황을 했었고 굉장히 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간 점검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팀원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진정의 목표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할 수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착실하게 그 액션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가면서 이제 방향을 다시 정립을 하여서 좀 이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답변에서도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실까요, 소윤쌤? 실패한 경험이 있냐라는 답변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없습니다. 제 인생에 실패란 없다라는 네.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데 이게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원자들은 단점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치명적인 맞아요. 단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실패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큰 실패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정하실 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가 조금 이거는 좀 더 타게 해보고 싶은 도전이었다던 하는 부분들이 실패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없다보다는 어떤 하나의 소재라도 선정을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고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어나느냐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실패 경험 같은 것들은 그냥 솔직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답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끝으로 오늘 내용들 좀 세 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잘 살펴보시고 구조화된 답변으로 소재를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오늘 했었던 것처럼 실패를 극복했었던 경험이라든지 그렇게 역량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출제 의도를 보다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구조화하시는 것이 경험의 소재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막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윤쌤께서도 오늘 내용 세 줄 정리해 주시죠. 경험을 기술로 만들어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배우고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라든지 내가 느꼈던 감정까지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게 오히려 본인다운 답변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의 유무나 소재의 뭐 독창성 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신다면 합격으로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